확인하고 제작 발송하는데 한 일주일 걸릴 겁니다. 저도 대충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배송받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 그쯤 될 거야. 생각보다는 아마 금방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그 투네이션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미션 후원 따로 전체 후원 그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후원하면은 미션으로 후원한 내용까지 다 합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투네이션 왜 이렇게 불편한가 했었는데 그냥 전체 후원 5만 원 이상 순위 딱 보면 쭈르륵 나오니까 투네도 쉽게 쉽게 확인해서 이상을 제때제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먹을 거는 다 먹은 듯? 더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먹어봤자? 의미가 없죠? 아미타티스 가서 또 정리 좀 하고. 아이고, 이건 안 돼. 오, 아이템 팔고. 아, 돈이 없네, 도시에. 온 티셔츠 받는당. 아, 하루님, 1,000원 감사합니다. 티셔츠 갈 겁니다. 추석 이전엔 가겠지. 아, 맞다. 아, 이거 추석 연휴 껴있어가지고, 택배가, 택배에서 좀 많이 늘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자, 리카론 한번 들리죠. 들렸다 로타이 먹으러 가야겠다. 아니야, 그냥 로타이 먹으러. 그냥. 아하. 결국엔 피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부랑 또 이렇게 평화협정이 자동으로 맺어지네요. 아, 그럼 나만 땅 뺏긴 상태잖아, 지금. 북부에 뺏긴 도시, 로타이 뺏겨서 그런, 로타이 뺏겼나, 아마. 하여간, 막 전쟁 여러 개 걸려가지고, 아미타티스 데스타다임 하나씩 뺏긴 거 맞고, 대신에 토리오스 리카룸 뭐 이렇게 뺏어 오고 했지, 남부한테서. 그냥 얻은 만큼 잃어버렸어요. 어그로가 너무 심하게 끌려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세력 확장을 하면 감당이 안 돼, 어그로가.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개씩 한두 개씩 먹어나가야 돼.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엔 다시 몇 시간 후에는 원점인 상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도 개발되려면 한참 멀었네. 돈좀더 넣어주죠. 문값 할건 없고, 포로를 좀 넣어주죠. 나는 티어 높은 애들은 좀 넣어주고. 여기 주둔군 얼마고? 아, 수비대 얼마 없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신병따리 좀 밀어 넣어주죠, 이거. 어쩔 수 없다. 나도 병력이 없는데, 시간 관리를 좀 하려면 좀 넣어줘야 돼. 왕국, 치안 관리가 안 돼. 전쟁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은신처고 뭐고, 지우고 신경 쓸 그게 없어. 완전 왕국마다 돌림방 당하고 내가 지금 동네 북마냥 지금 당하고만 살아가지고. 자, 일단은 나도 병력 얼른 채워 올려야 되고, 유지가 안 돼, 병력. 은신처 개만 줘, 지금. 은신처도 은근히 지워주고 해야 되는데, 아.
계속 방어하러 돌아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아, ESW님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일정이 길어지니까 없네. 마을마다, 도시마다 병력이. 아이가 가문 부족한 건 알지 나도. 그거 가문들을 꼬셔올 여유가 없었잖음. 나도 데리고 오고 싶지. 어? 여기 수비도 꽤 많다. 포로스 수비도 좀 뺄까? 봅시다. 티어 높은 거는 내가 데리고 가고. 생각보다 고티어를 좀 내려받았네. 흡수에 올렸네. 진단병 데리고 가고. 됐어. 이러면은 된 듯? 이러면 얼추 내 병력 먹어서 올렸고. 좋아. 나쁘지 않아.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아, 노력이라니. 요즘 시대가 어땠는데 노력을 얘기하는 거야. 운칠 기삼이라고 못 들어봤어? 아무리 기써봤자 3밖에 안 돼. 운이 7이야, 운이 7. 인생 다 그런 것 아니 같나. 백날 노력해봤자, 어? 아, 노력한다고 다 됐으면 다 성공했지, 사람들이. 운칠기삼이란 말이 옛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 살아보면 운칠기삼이 딱 맞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돼.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템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녔지, 생각해보니까. 아, 하루님, 그거 매일, 맞아요. 매일이 실명으로 이름이 이렇게 떠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가? 다들 아이디가 떠야 되는데 왜 실명이 뜨지? 그거 모르겠네. 지메일이라서 그런가? 근데 뭐, 그거 따로 뭐 어떻게 설정 안 하면 그냥 처음에 회원 가입했을 때 기본 정보로 그냥 세팅이 되나 봄? 근데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매일 나한테 보내는 메일이 혹시나 내 계정이 뚫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유출이 되면 좀 실명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실명은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적을 필요가 적지 말아달라 한 거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설마 누가 뭐내 계정 뚫고 그러고 또 이거 어차피 집에서 방송밖에 안 하는 컴퓨터인데. 정리는 어느 정도 됐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왕국, 가문. 정책 좀 볼까요? 정책 살짝 봐도 될 듯? 군사업적으로 얻는 양이 20% 증가? 일단 이거 찍자. 업그레이드 비용 감소, 이거 빨리 해. 행관. 이거 해야지. 아, 야, 이거 정책도 제때 못 해주고 그랬어. 전쟁하느라.
아, 이거 계급제 하면은 큰일 나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계급제는 나중에. 나 영향력 일식 감소한다고? 오티어 이상 귀족이 이건 군대는 10%더 적은 영향력을 필요한다. 아, 하자, 하자. 그래, 내가 좀 영향력 덜 모을게. 성의 세입 5% 감소? 소유자 가문의 매 영향력 0.1을 해해. 세입 감소? 아, 돈이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해. 민병대 질좀 높여 싸우자. 방어해야 돼. 너무 어그로 많이 끌려서. 정착지 충성도가 매일 2증가. 헤헤헤헤헤. 충성도가 중요해. 아, 돈 아직도 마이너스죠. 이거. 시민권, 아. 지금 찍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내가. 네, 아니다. 소유자 가문과 동일한 문화를 이건 괜찮다. 시민권 하죠. 나는 조금 손해보는데, 얘네들은, 우리 영주 클랜 애들은 이득을 보겠다. 세력 지도에 도시 세입이 5% 감소? 헤헤. 내가 돈 좀, 손해보고 말지. 충성도 다 올려. 마을 세입, 아, 5% 감소? 배신제? 인지병력 보충 2% 이거 해. 일단 찍을 수 있는 거다 찍어 두죠. 아유, 170밖에 없다. 이제 여기 그만. 없네. 다 썼네, 잠깐만. 웬만한 건다 찍은 것 같아. 웬만하게 당장 쓸모 있는 정책은 다 찍은 것 같고. 됐으면 지금 전쟁 없으니까 얘네들 풀어줘. 유지하고 있을 필요 없고. 아, 성도 반란 일어나면 이상하지. 재밌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이도 돈좀 찔러 넣어주고. 내가 동료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엘마리스 행정관이 있고 데오니카 다시 가자. 니카론 아까 뭐가 우리 클랜 부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냥 세이브 한번. 행정관 있고 개발은 다 됐고 풍성도 잘 올랐고 여기 수비대가 365? 와, 이제 슬슬 어그로 안 끌리는 도시에서 포로 많이 넣어줬던 거를 빨아 올리기 시작했죠. 조금씩 조금씩 뒤쪽에서 병력 빼다 써야 돼요. 이제는 여기 봅시다. 행정관 여기 들어가 있고 개발은 끝났고 올라가죠. 자, 니카론 아까 행정관 없었는데, 동료 중에서 흑빛 비리아가 아마 니카론 행정관이었는데 한번 뺏겨가지고 임명이 풀렸나 봄. 행정관, 흑빛들이요. 그죠? 할수 있는 거는 얘네들. 됐어, 됐어. 이렇게 하고, 아이템 좀 팔고.
동생이 없네. 조용하네. 블란디아 마저 끝내긴 해야 되는데. 여기 약간 후방도 살짝 후달리긴 해. 그리고 아임발리크에다가 클랜 하나 더 영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세라이 쪽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집 없는 애가 없어. 그죠? 집이 없는 애들이 없어. 아세라이가 아직 먹고 살만하네. 저 아임발리크가 지금 아마 관리가 안 되고 있긴 할 텐데, 큰일이네. 오늘, 아니요, 오늘은 늦게까지 할 겁니다, 방송. 일단 요번 주, 그러니까 요번 일요일까지는 좀 쉬고 있고 있는 거고, 왜냐면 해야 할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일을 좀 거의 쉰 상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주간에 아마 바쁠 거라 가지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간부터 바쁠 거라 아마 저녁에 방송을 좀 늦게 킬 가능성이 높아요. 서브는 다 잡아 먹었습니다, 지금. 물론 잔당들이 가끔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는 뭘 올려줘야 되나? 올려주고 나는 지금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잠깐만. 빠따니아 지금 뭐 하고 있죠? 빠따니아 스터지아 때리고 있네. 블란디아는 그냥 혼자 쉬고 있고. 스터지아 불쌍하다. 개 털리고 있네 지금. 빠따니아가 전쟁 중이면 빠따니아한테 한번 시비 한번 걸을까? 아세라이는 뭐해? 아세라이도 쉬고 있고. 후자이트도 쉬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인 거는 남부랑 북부. 평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지금 평화가 필요한가? 여기저기 약탈 많이 당했네. 아, 그쵸. 전쟁을 되게 오래 하긴 했지. 맞지? 그건 맞지. 근데 막상 또 전쟁이 없으니까 뭐할게 없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관리 여기 아직도 개발이 안 돼서 제일 처음 먹은 도시 아니었나요? 우리 왕국 클랜 애들? 우리 왕국의 클랜 애들 지금 뭐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들도 뭐 숨쉬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땅좀더 넓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바타니아한테 지금 아미타티스 뺏긴 거좀 빡치는데
아미타티스 라게타 다시 도로 가져와야지, 이렇게. 클랜 영입하자고? 줄 땅이 없어. 일단은 영입을 해? 미리 해둘까, 좀? 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아, 그거 아세라이 쪽 애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세다이는 애들이 지금 데려올 수가 없어. 형 하나 남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북부에서 집 없는 애들이 있나 한번 보고. 아, 북부 잘 먹고 잘 사네. 북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남부는? 크로토르 집 없음. 타라티스 집 없음. 그렇지, 나털어서 북부가 좀 땅을 얻었지. 남부가 쪼그라들어서 털렸고. 자, 요거 그러면 크로토르 마음에 들어. 크로토르로 가자. 다노스티카? 개멀리 있네. 일단 남부쪽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남부쪽에서 클랜을 한두 클랜 정도 영입을 하죠. 세라돈 클랜? 세라돈 클랜 세란돈이 어딨는데? 세란돈 어느 클랜임? 아, 니폰? 니폰? 세란돈 죽어버렸는데? 야,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부 쪼그라든 김에 좀 뺏어 와야 돼. 1CW님 채널 포인트 꽤 있을걸요? 네, ESW님 또안본 시간도 꽤 돼서 옛날부터 거의 초창기부터 봐 오셨던 분이긴 한데 최근에 많이 안 오셔가지고 지금 시청자 수두 분이라 다들 나가신 듯? 크로토르 어디 있어? 오니라?
아, ESW님 1번밖에 안 돼요? 왜 그거밖에 없지? 그래도 뭐 1만 가지고 10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다 예측해서 배팅을 잘하면 돼. 어? 크로토르 어디 갔죠? 란타스? 아까 지나간 애가 걘가? 란타스 근처? 어디 갔어? 아니 크로트로 얘 어디가? 란타스? 란타스 근처에 있다는데 아직도? 가축대 디버프 걸리고 가축대 말좀 처분해야겠다. 아니 절름발이도 어떡하냐? 절름발이 아르세나이 다 팔어. 하늘로 떨구고. 아 페란돈 어디 계심? 학골이나? 이 어디 지금 어슬렁어슬렁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크로토르. 아, 이건가 보다. 요 안에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 아, 근데 이거 군단에 속해 있으면 대화 안 되는데. 군단에 속해 있으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사라티스는 얘는 어딨는데? 요구리스 성? 사라티스 요구리스 성? 거기가 어디요? 달려간다. 니폰 사달라고? 기다려봐. 일단 설득할 수 있는 애들 다 설득해보고. 여기 있다. 사라티스 여기 있죠 지금? 안녕? 세이브 한번. 자, 의견. 솔직히 나가야 좀 그렇잖아. 어? 솔직히 킹리저 가심을 해봐. 어? 지금 라가이아가 나한테 선전포고해서 네가 땅을 다 잃어버린 거요. 오케이, 바로 넘어오죠. 아, 피트샤님 어서 오세요. 자, 지원 좀 해주죠. 24만원 싸다 싸. 오케이, 세이브. 그래서 얘네들 가문, 얘네들 뭐 영향력 좀 주고 지지 좀 해주고. 나 영향 없고. 자, 그다음 사라티스 됐고. 니폰? 니폰 어디 갔니? 다노스티카? 1일 전 다노스티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면? 어디 계셔? 다노스티카? 가자. 다노스티카로. 야, 올레기 군단 끌고 다니는 거 봐.